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한 TV의 애니한이에요. 오늘은 뽀로로와 함께 재미있게 놀아버리고 뽀로로 파크에 왔어요. 뽀로로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뽀로로의 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오늘 뽀로로 파크에서 재밌게 놀다 가세요. 태민이도 히히 반가워. 우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뽀로로 친구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안녕 포비. 안녕 여러분. 내가 두 팔 벌려 우리 친구들 꽉 안아주고 싶다. 고맙다 포비. 그리고 여긴 로디하고 루피도 있네요. 여기에 재밌는 게 맞다. 디디디디디디디. 오, 그리고 크롱도 있네. 안녕. 크랑크랑 재밌게 놀아라 크랑. 에디도 있고. 어, 그런데 친구들 패티가 있는데요. 패티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패티 너 혹시 살 빠졌니? 제가 뭐 살이 빠진 것 같나요? 어, 네 얼굴 아닌 것 같아서. 어, 제가 좀 홀쭉해졌어요. 여름이라 더워서. 통통이도 안녕. 여러분 진짜 패티 얼굴이 홀쭉해졌네요. 어? 태윤아, 너 그런데 뭘 보고 있어? 저기 무시무시한 거라도 있는 거야? 우와! 상어다! 사공 하나 따왔다! 헤헤헤헤. 반갑다, 친구들. 에? 내 입속에 뭘 자꾸 집어넣는 거야? 아이고, 너희가 이런다고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도 이 공으로 상어를 잡아줘야겠는데? 던져! 아니, 던지라고 엎어지지 말고. 그렇다면 이 애니안이 상어 입속에다 던져버리겠어! 이런다고 날 잡히지 않아? 뻥! 아이고, 아이고. 우와, 뽀로로가 잡았네! 헤헤. 제가 상어를 잡았다고요. 역시 낚시로 상어를 잡는 것이 제 맛이에요. 아이, 내가 지다니. 아이고, 아이, 뽀로로한테 잡히다니. 아이고, 내 눈 찌르지 말고. 아이고, 까까까까까까까. 그럼 타요를 타고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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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 버스. 오! 이게 뭐야? 루피, 너 머리가 왜 이렇게 커졌어? 깜짝 놀랐잖아. 히? 제가 좀 깜짝 놀래키는 걸 좋아하죠. 놀랬나요? 어, 에디다. 에디야, 너 그런데 여기에서 저 구글 쓰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에디의 우주선을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나 그런데 너희 우주선 안에 구경해봐도 돼? 그럼요, 똑똑 박사 에디 우주선을 재미있게 구경해보시라고요. 신기한 게 많을걸요. 고마워 에디. 그럼 우리 구경 좀 할게. 어디 보자. 여기가 에디의 우주선이구나. 우와, 게임기도 있는 것 같고. 에디 너 되게 대단하다. 여기가 바로 제 우주선인데 마음에 드나요? 오, 의자도 정말 마음에 들어. 게임도 한번 해볼래요? 뽀롱뽀롱 뽀로로 게임이지요.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건데? 바로 똑같은 그림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오, 엄청 쉽다. 쉽기도 하지만 태윤이한텐 어려울걸요. 그러게 말이야. 태윤아, 제대로 해봐. 크롱은 크롱이고 막 누르지 말고 포비는 포비 요렇게 하는 거라고. 어허. 그리고 지금 태민이 뭐 하는 거지? 아, VR 게임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태민이가 이쪽 쪽쪽 막 움직이고 있었던 거네요. 텅텅 텅텅 그러지 말고 어서 오세요. 어, 무슨 일인데? 뽀로로가 나올 거라고요. 뽀로로가 나온다고? 어디 어디? 어? 정말 뽀로로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와, 진짜 뽀로로 파크에 크롱, 뽀비, 아니 뽀비가 아니고 뽀로로, 루피가 나타났어요. 와, 진짜 커다란 뽀로로는 오랜만에 보는데. 와, 뽀로로 안녕. 와, 우리 뽀로로 크롱도 안녕. 크랑크랑. 오, 신기하네요. 집에서는 아무도 조그만 뽀로로가 커져서 춤을 정말 잘 추는데요. 우와, 웨이브 엄청 잘 탄다. 루피의 춤 실력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뽀로로의 팬 사인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짜잔, 뽀로로랑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답니다. 신난다 신난다. 정말 신났어요. 어, 그런데 로디 너 여기서 뭐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다. 리디 삐삐뽀뽀 우주선? 오! 여기 그림을 색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태민이는 뽀로로, 저는 크롱을 고르고 그리고 색칠을 해줘볼까요? 태민이는 뽀로로를 열심히 칠하고 저는 크롱의 얼굴을 귀엽고 예쁘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롱 기다려라. 크랑크랑 고맙다 크랑. 짠! 완성! 태민이 뽀로로와 저의 크롱이 완성이 됐네요. 그럼 우주 속으로 보내볼까요?
자,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어디 보자. 뽀로로랑 크롱이 어디 있을까요? 이 머나먼 우주에. 오! 태민이 뽀로로다! 그리고 여기 저의 크롱이 이렇게 우주 속을 헤엄치고 있네요. 이야, 너희 정말 수영 잘한다. 여기가 원래 저의 놀이터예요. 크롱 정말 재미있다. 크롱 한번 해보겠냐? 크롱 미안해. 나는 색칠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해봐라 크롱. 아이고 루피 조심해라 크롱. 그럼 안녕. 우리는 우주 속에서 재미있게 놀게. 그래 알았어 포로로. 다음에 만나. 그렇다면 이번엔 기차를 타고 슝슝슝. 어, 우주 속에 있던 포로로가 다시 나왔잖아. 야, 좀 빨리 좀 달려봐. 이게 최선이에요. 빨리 달리는 거라고요. 태민아, 태윤아, 재미있게 타고 와. 안녕. 우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다시 거꾸로 돌아오잖아. 뭐야, 지금 다 된 거야? 그럼요, 저기에서 재미있게 율동하고 노래도 불렀는걸요. 아, 그렇구나. 루피, 여기에서 뭐해?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루피네 집? 아, 루피 요리하우스구나.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어우, 안 그래도 출출한데 우리 한번 맛있는 걸 먹어볼까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킨더조이도 열어보고요. 어, 첫 번째 킨더조이에서는 이게 뭐지? 기차 세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킨더조이에서는 헐크다 헐크! 헐크 힘이 넘친다 헐크! 이렇게 둘을 세워놓으니까 롱다리랑 쇼다리 같네요. 이렇게 기차로 변신 완료! 자, 그럼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까요? 재미있게 노니까 정말 더웠는데 정말 달콤하니 시원하죠? 그 다음은 우리는 뚜뚜 자동차를 타러 갔어요. 뚜뚜야, 잘 부탁해. 우리 태민이가 운전할 거야. 자, 그럼 출발해볼까? 오, 운전 잘하는데. 붕붕, 우리 태민이로 아빠랑 같이. 어디 가는 거야? 태민아 같이 가자고. 그리고 공 대포도 발사해보고 잘 맞춰야 된다고. 조준 발사. 다시 한번 조준해서 발사. 어렵다. 이번에는 태윤이의 요리 실력을 같이 볼까요? 냠냠냠. 고마워 태윤아. 맛있다. 가지 요리 좀 해줄래? 아우 뜨거워. 정말 뜨겁다. 자, 전자레인지에 가지를 돌려보고. 아이고 안되네. 아이고, 다른 요리. 이번엔 빈 그릇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태윤이. 이거 먹으면 되는 거야? 아즈? 안 매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애니안TV 시청자 친구들한테 맛있는 요리 좀 해줘 태윤아. 틱틱틱틱 다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친구들을 위한 태윤이의 요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 사과일까요? 아, 포도구나! 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태윤이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맛있는 포도 요리. 어디가? 여기 또 좋네요. 여러분, 이 포도 요리 먹고 힘내세요. 네, 감사해요. 냠냠냠냠 냠냠냠냠. 정말 맛있다. 고마워 태윤아. 태윤이는 계속해서 포도를 준비해서 저에게 갖다 줬어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갖다 줬나봐요. 그리고 여기엔 신기한 에디하우스가 있었는데요. 에디가 무슨 공부를 했나 한번 볼까요? 에디는 로봇을 만들고 있었나봐요. 다양한 로봇 그림도 있고 휴가를 떠나고 싶은지 멋있는 풍경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포로로 파크에서 재밌게 놀아봤는데요. 포로로 고마워. 오늘 정말 재밌었어. 재밌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패티 너무 살 빠진 거 아니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